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가정부흥회 오늘까지 하나님이 특별히 가정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말씀을 영적 전쟁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그 말씀을 나눕니다.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곳이 세 곳이 있는데 하나는 나라고 또 하나는 교회이고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이 세 것은 다 사실 다 중요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끔찍한 일이죠. 정말 나라가 망했다. 그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이건 정말 끔찍한 재앙과 같은 일이죠. 교회가 무너졌다. 이것도 정말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는 워낙 이제는 흔하게 보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 속이 무덤덤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라와 교회와 가정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무너진 일, 깨어지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을 정말 달리해야 합니다. 그냥 모여서 살다가 싸울 수도 있고 싸우다 보면 헤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집을 나가는 가족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뭐 그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일 경우에는 다들 심각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성도의 가정의 문제일 경우만 해도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워낙 그런 일들을 많이 보니까 뭐 드라마에서도 보고 영화에서도 워낙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가정이 오히려 이제는 아주 희소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가정의 어려운 문제는 정말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혼할 때는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결코 우리는 헤어질 수 없다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마치 대리석 바닥에 그 유리 그릇이 떨어져서 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순간에 부부 사이가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 아프게 겪고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부모 속썩이는 자녀들이 있었던 것은 뭐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자식 속썩이는 부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 정말 마지막 때가 됐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진짜 자식 속썩이는 부모가 많아졌습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에서 부모를 위한 새벽기도회를 오리면 합니다. 이런 현상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려워졌나를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위한 기도를 특별 기도를 해야 될 일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도대체 가정이 왜 이렇게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잘 알지 못하니까 해결할 방법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받고 상처주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요 밑바탕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집요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마귀가 역사한다, 귀신이 역사한다 그런 말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설득력 있게 잘 다가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마귀가 얼마나 무섭게 역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눈으로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전혀 위기감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악한 영의 역사가 우리가 늘상 보는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니까 무심히 지나가는 거죠. 2008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중고등부 수련회 중등부 1학년 여학생 아이가 귀신 들린 현상이 수련회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교사들 그렇게 함께 같이 기도하는데 아 정말 귀신의 역사는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어요. 여섯 명의 어른이 그 아이를 억제를 못하는 겁니다. 정말 무섭게 그 입으로 정말 더럽고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데 아 정말 귀신 들리는 일이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결국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이 떠나기를 대적하고 하면서 그 아이가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꾸 자기 안에 해야 될 말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혀 못하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이 말은 하면 안 된다고 싶은 말이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계속 튀어나오는 것에 대해서 본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다 왕따 당하고 자기만 이상한 아이처럼 취급을 받는 그런 현상이 자기에게 일어났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귀신 들리는 현상이 영적 우리 가정에 일어난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겠는데 그런 현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마귀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꼭 귀신 들리는 현상 나타나는 것만 영적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들끼리 사이에 서로 미워하고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가 정말 무섭게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그리고 형제들 사이에 마음을 이렇게 서로 끊어놓고 가정이 지옥과 같은 느낌이 들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하나 다 방황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다 분별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보면 아는 거예요.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변에는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가 있다. 만약에 도둑이 있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귀중한 것들을 훔쳐서 가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그러면 문단속을 엄청 철저히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비로소 영적 싸움에 대하여 여러분이 대비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오늘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사는 처지와 형편의 영적인 차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그 문제를 정확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서 이길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국방을 든든히 하려고 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위함이고,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정말 이겨야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영적 전쟁도 똑같은 겁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죠. 이겨야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영적 전쟁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날 때 이길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잘 읽어보면 그게 그렇게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도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에 심어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할 수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정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대부분은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누구랑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죠.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싸우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싸우는데 눈에 보이는 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만 생각하니 완전히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이제 6월 25일 6.25가 한 달도 못 되어 다가오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6.25 전쟁은 참 특별한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저희 부친은 6.25 전쟁 때 국군으로 참전했습니다. 저희 양아버지는 큰아버지이십니다. 저희 부친의 형이 되시죠. 그런데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강제 입영을 시키니까 저희 큰아버님은 북한에 계셨고 저희 아버님은 피난 내려오셔서 남한에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으니 양쪽 다 군인이 강제로 동원된 거죠.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형제가 총뿌리를 겨누고 같이 전쟁터에 같이 나갔습니다. 저희 큰아버님이 포로가 되셔서, 그리고 거제도의 수용소에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국군 포로 해방 때 풀려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제 서로 만나시게 됐고, 그리고 제가 그때 태어나고 저희 큰아버님 집에 양자 입양을 가게 된 거죠. 자, 이런 일이 우리 가정 안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찌 그렇게 원수처럼 지낼 수 있죠? 완전히 마귀의 역사인 겁니다. 공산당 이 전쟁을 일으킨 것 때문에 형제들이 서로 총불을 겨루고 싸워야 되는 지경이 된 것 똑같이 마귀가 자기 존재는 전혀 감추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해서 가족들이 서로 원수처럼 되게 그렇게 만든 거죠. 자, 영적인 분별이 되어서 아,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정확히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는 영적 전쟁의 싸움이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어떻게 부모가 그럴 수 있냐, 자식이 그럴 수 있냐 이런 생각에서 아, 이 일이 마귀가 역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고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거죠. 물론 조심스러운 일이긴 해요. 네.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을 잘못 전에 이해한 분들은 그냥 대놓고 마귀야 이렇게 하든 자기와 마음 안 맞으면 무조건 마귀예요. 물론 마귀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대놓고 마귀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더 강하게 역사하게 만든 거죠.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일이지만 분별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인 것을 분별하고 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가족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가 대해야 되는지 알게 되죠. 제자훈련 교재 속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불신 가족의 그 시댁에 시집을 가서 고초를 엄청 겪는 여자 집사님, 특히 명절만 되면 그냥 알아 누워야 될 정도로, 왜 시댁 가면 제사 드려야 되고 또 제사 안 드린다 그러면 정말 무서운 그런 핍박을 당해야 되니 가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심리적으로 더 그래서 명절 얼마 앞두면 그냥 진짜 아픈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해야 될 정도로.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다 깨달아진 것이, 아, 시댁에 역사하는 마귀가,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온 것 때문에 마귀가 더 고통을 당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든지 그 시댁에 영적인 어떤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명절이 왔는데도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시댁에 가고 싶은 마음도 되고, 왜냐하면 내가 시댁에 가면 그 시댁에 정말 대대로 그 시댁에서 제사를 받아먹고 그리고 시댁 식구를 사로잡고 있던 마귀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나도 쉽지 않지만 내가 시댁에 들어가면 마귀가 더 고통스럽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승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다 그 시댁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마음속에 영적인 분별이 되고 나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담대함도 생기고 기도의 방향도 명확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이 본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속상하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게 되는. 분별이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꼭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족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와 싸울 때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실제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보이는 투명 인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싸울 때 이건 뭐 백전백승이죠. 네, 그 사람은 내가 안 보여요. 뒤로 가서 한 대 치고 살짝 피했다가 또 치고 또 피했다가, 그 사람은 전혀 어디서 누가 나를 때리는지 알 수도 없으니, 영적인 싸움에 왜 우리가 그렇게 힘든가, 마귀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으니 그렇게 힘든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 안에 계시니가 그 악한 영보다 훨씬 크십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고 그리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겁니다. 마틴 루터의 일화에 보면 그가 잠잘 때 마귀가 역사해서 마틴 루터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귀가 막 침대를 흔드는 겁니다. 도무지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마틴 루터가 눈을 떠서 보니까 마귀가 침대 끝에서 침대를 붙잡고 막 마틴 루터를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너냐? 그러고는 다시 잔 거예요. 아, 멋있죠? 정말 이거 외워둬야 돼요. 너구나? 전혀 정말 무시할 대상입니다. 넌 싸움도 안 돼. 너가 나를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할지 모르지만 난 전혀 겁도 안 나. 사실은 그런 대상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영적 전쟁을 한다고 그래서 마귀 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속는 거가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이따금 기도받으러 나오시는 분들 중에 마귀가 내 속에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하고 그래서 영적인 시달림 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악한 영이 제게 역사해요. 꿈에 보여요. 자꾸 그것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제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느껴지고 보인다면 누구나 다 두렵겠죠. 근데 여러분 꼭 알아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이 그렇게 자기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귀신 마귀 이렇게 만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사실 이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사실 세균 투성입니다. 예. 그런데 이 손 가지고 우리가 음식도 먹고 악수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 어지간한 세균은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균 투성인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세균이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눈에 확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실 좀 징그러울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더 이상 무언가를 뭘 먹는 것도 어려울 겁니다. 누가 악수하자 그러면 막 기겁을 하고 왜 그 사람 손에 막 세균이 있는 게 이렇게 보이면 그거 어떻게 악수를 해요? 이건 병적인 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세균 때문에 죽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마음의 스트레스 때문에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의 역사를 다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마 그건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를 심어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오히려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부터 모든 걸 다 이건 무슨 마귀의 역사야? 뭐 술 마귀, 담배 마귀, 뭐 음란 마귀 뭐 이렇게 마귀마다 또 이름을 다 붙여가지고 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 마귀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분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분은 예수님이시지 마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귀와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장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복음의 신발, 그리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자로 사는 것. 그러면 더 이상 마귀가 무섭지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주님하고 싸움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셔주시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를 무서워한다는 것은 실제로 주님을 모른다는 뜻이 되는 거죠. 예수전도단의 오대원 선교사님이 미국 뉴욕에 있는 어느 정신병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고등학교 졸업한 그 여학생이 정신 이상이 되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을 하고 그리고는 아주 머리에 이상이 생겨서 입원했는데 도무지 치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담당 의사가 유대인 의사인데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도 그 자매에게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그 정신병원에 늘 전도를 나오는 그런
장로교회 여선교회 봉사팀이 있었는데 그 봉사팀이 그 병원에 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상담도 해주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그 자매를 담당한 어느 여성도가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에게 이 자매에게 내가 성경을 읽어주면 안 되겠느냐. 유대인 의사는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괜히 그런 것 가지고서 치유하는 데 더 방해만 놓지 말라고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주가 지나도 그 자매에게서 어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증세가 점점 안 좋아지니까 나중에는 그 여성도의 간절한 요청을 유대인 의사가 허락을 해줍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하루에 한 시간씩 그 자매와 함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울 게 5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자매가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그냥 매일 한 시간씩 성경을 읽은 것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만 가지고도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안에 선다면 가정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 가족들이 다 성경을 읽는 가족들이 아닐 수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을 읽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묶인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 읽는 것을 정말 끔찍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읽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지만 성경을 읽지 않는 다음에 어떻게 하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 성경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마귀가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강하게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지켜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방법입니다. 마귀가 가장 극성스럽게 교회를, 가정을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이 그저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살다가 애도 낳고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본래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를 그대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려고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루고 그리고 가정이 이루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깨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교회가 깨어지고 그 다음에 나라가 깨어지는 마귀가 가정을 그렇게 집요하게 건드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역사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된 것을 깨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 되는 것을 깨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든 게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이렇게 교회 정말 하나 되기 힘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예수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한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이유든지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무서운 마귀의 역사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도대체 가정에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나 할 때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남편이나 아내와 하나됨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게 바로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무지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모님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도무지 말 안 듣는 자식과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목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가정생활 중에 십자가가 필요하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이 가정에 필요한가? 그것만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누군가가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하고 나가면, 그러면 하나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마귀가 깨트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선상 가정에서 쫓겨나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가정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미움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움이 가족들 사이를 깨어놓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이 미움이 악한 영의 역사예요. 미움이 악한 영의 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누가 미워요?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부모가 믿고, 자식이 믿고, 형제가 믿고,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면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 없이 그냥 믿지는 않아요. 뭔가가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미운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분별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운 마음을 가지면 마귀는 절대로 안 떠납니다. 왜? 그 미움이 바로 마귀의 먹이니까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여러분, 서로 미워하겠으며라고만 썼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미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이 없었어요. 그게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들 안에서 미운 마음이 들 때 이제는 말씀 앞에서 영분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 이게 완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구나.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 중에 치유받기를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마음의 상처를 그냥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어 하시는데도 본인이 거절하면 상처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본인 생각은 나는 피해자야, 나는 불쌍해, 나만 억울해, 세상에 나보다도 정말 슬픈 사람은 없을 거야 하고 영적으로 완전히 수렁에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처를 깊이 받은 사람은 자기만 상처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기도 원치 않는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엄마가 남편이든 부모든지 누구로부터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그 우울해하는 그 엄마를 통해서 아이의 영혼은 깊은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상처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아서 괴로워하면 그 즉시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것은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를 그냥 붙잡고 있으면 기쁨과 감사와 사랑 다 없습니다. 그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걸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붙잡고 나가게 만들고 있는 거죠. 이제는 분별해서 과감하게 거기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메일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귀가 분노를 통하여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엄마 아빠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돼. 그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무조건입니다. 분을 낼 만한 일이냐 아니냐 조건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마귀야 물러가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분을 품지 말라 하셨습니다. 정말 영적인 분별을 잘한 거죠. 잘못하면 마귀에게 완전히 속을 뻔한 거죠. 분이 날 일이 있습니다. 미워할 만한 그런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을 하고 나니까 아, 내가 분을 품으면 마귀가 그대로 내게 들어옵니다. 이보다 더 바보 같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용서했습니다. 더 이상 분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누가 가장 미운 사람입니까? 지금 남편이 떠오르는 분, 아내가 떠오르는 분, 자식이 떠오르는 분, 부모가 떠오르는 별의별 사람이 많겠는데 진짜 가장 미워하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밉습니다. 왜 나는 이것도 안 될까? 왜 나는 이렇게 못할까? 결국 거기서부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우리 주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 내 안에까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미워한다고 할 때 이제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게 나 자신에 대한 미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아직도 충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움의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과 염려도 완전히 마귀의 밥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먹고 사는 염려가 있으면 마귀가 절대로 가정에서 안 떠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에게서부터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탐심과 먹고 사는 염려를 먼저 다스려야 합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경상도 아주 내륙에 있는 그 도시에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열심히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교인이 얼마 없고 또 헌금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사모님은 학교 교사로 가서 일을 하시면서 생활을 하시고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더라. 제가 그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를 하는데 둘째 날 사모님과 목사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강건함을 주시는데 사모님에게 그 교사 일을 내려놓고 목회에만 전념하라, 그런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정말 믿고 목회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 줄로 알고 그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사모님이 학교에 사표를 내셔서 온전히 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됐어요. 참 저도 부흥회를 하고 그 목사님 네 분에게 뭔가 참 유익함이 있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좀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직장에 다니면서 생활을 하시는 목사님 내외가 이제는 생활비 대책도 없이 그냥 그 교인들과 함께 그렇게 교회를 섬겨야 되니 앞으로 이분들은 어떻게 먹고 살게 될까, 그런 마음의 걱정도 제게도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 다음에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사표를 쓰고 난 다음에 새가족이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11조 하신 게 사모님의 월급과 똑같은 액수의 11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의 생활 대책을 다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그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지금 그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뭐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강력한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속에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으로 나를 꽉 묶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승리를 얻어야
하나님이 가정 안에 부어주시기 원하는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재물에 대한 염려 또는 욕심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가정 안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을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에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제가 컴패션 비전 트립으로 필리핀에 갔었을 때예요. 한 번은 수상 마을, 뭐 듣기는 참 좋은데 강에 있는 곳에 집을 이렇게 그 강 위에다가 이렇게 지어놓고 사는 집이 있더라고요. 조그만 정말 널빤지 같은 그런 배를 타고 그 수상 가옥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 아이가 컴패션에서 섬기는 교회에 나와서 그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한번 가정신방을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방마다 전부 다 물이 다 차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네, 내외가 살고 아이들이 다섯 명, 일곱 명이 그 가정에서 거기서 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도무지 사람이 살 것 같지 않는 곳인데 아이들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함께 갔던 서정인 목사님이 그 남편분을 끌어안고 그렇게 눈물로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무엇이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걸까? 그때는 나중에 서정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대부분 이런 경우에 남자들이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애들은 다섯이죠. 이 애들 먹고 살려야 되죠. 남자들이, 정말 남자들이 무책임해요. 자기 혼자서 그냥 그 가족을 버리고 자기 혼자서 멀리 떠나서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살림을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가정을 지키고 있다. 그게 그 서정인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하다. 그 내외가 다 눈물을 펑펑 흘리고 같이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 그 남자 안에 먹고 사는 걱정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이 쉽지 않잖아요. 그걸 이겨낸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그 가정 안에 역사하시는. 우리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안에 가정을 꾸려가는 일에 있어서 무거운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묶고 있는 것들.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먹고 사는 것까지를 다 책임지신다고 하셨어요. 그 주님을 진짜 믿게 되어야 비로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걱정, 근심이 있으면 맨 싸우는 일만 하다가 그리고는 다 뿔뿔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요. 안 힘들면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리도 없어요.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가 그 고백을 우리도 하고 사는 일은 우리 안에 고통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럽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 내가 살았다는 뜻입니다. 살아있으니까 그 고통도 느끼는 거예요. 그 고통 자체가 싫은 사람은 방법은 영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공격을 해도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될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군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군인병원에 있을 때 제 앞에 육군 소위가 지뢰 밟아서 소대장으로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발목 절단을 하고 후송 온
육군 소위가 있었는데 회진할 때마다 그 육군 소위에게 의사가 하는 일은 바늘로 그 이 발을 찔러보는 겁니다. 종아리를 찔러보고 아픕니까? 아니요. 무릎 있는 데를 찔러보고 아픕니까? 아니요. 허벅지를 찔러봅니다. 아야! 그러고는 가요. 그게 회진이에요. 한 주일쯤 지나서 그 육군 소위가 막 비명을 지르면서 우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발목을 절단했는데 이제는 무릎을 절단해야 된다.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서 빨리 무릎 절단을 해야 된다. 발목 절단하는 것도 너무 끔찍한데 또 무릎을 절단해야 된다니까 그 정말 20살 된 그 육군 소위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그럴 거면 애초부터 처음부터 무릎 절단을 하지. 막 그러면서 막 우는데 너무너무 안타깝더라, 보기가. 같이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통증은 축복입니다. 아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살아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일이 고통이 온다. 주여,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군요. 내 영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해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가정 안에 풍랑이 잔잔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야, 우리 가정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구나. 분명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한 것은 그저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내 생명인 것을 정말 믿고 모든 순간에 말하거나 행동하는 일을 십자가만 의지하고 살았던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역사가 떠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족들을 다 온전하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분명하게 서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고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분명한 답을 하나님이 얻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우리 그 찬양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타 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전쟁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응답을 받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속에 가족에 대한 미움이 다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 정말 이 시간에 그리해 주옵소서. 그 사람 속에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누구와 싸우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옵소서. 부부 사이에든 부모와 자녀 관계든 형제들의 문제든지 간에 주님 제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다 사라지게 하소서. 눈을 뜨고 보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자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뜻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보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 중에 사람에 대한 원망, 하나님 미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가족의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하나님 그것 하나님 그것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 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해주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도와야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속에 하나님 가족을 향한, 형제를 향한, 하나님 부모를 향한, 자식을 향한, 하나님 남편을 향한, 하늘을 향한 하나님 모든 미움이 하나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잡아 주셔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생을 속으로 더욱 가치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한 가지 명령만 붙잡고 순종하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죽었고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이 하나만 붙들고 갑니다. 무슨 문제 앞에서든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것이 내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 가정 안에 주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길입니다. 이 시간에 주여,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하나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그 외에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 말씀만 의지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놀라우신 하나님, 내 하나님 가시사 용서하신 주님, 그대를 도하신 하나님, 구원하시고 부러져가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허락하여 주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며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며 하나님 원망과 미움이 해결되며 뿌리 깊은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주여 풀어주시고 주여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 모든 마음에 묶인 것, 하나님 엮는 것, 마음의 상처 하나님 온전히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음 하나님 주 예수님으로 삽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갑니다. 하나님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이 죽었고 주 예수님으로 삽니다. 주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주 예수님이 역사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안수기도가 필요한 분들은 내려오셔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단에 올려오셔서 늘 우리 기도했는데 오늘 이 밤에 정말 주의 성령이 임해서 내 속에서부터 치유와 속죄와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넘치기를 사모하는 이들은 강단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주님 제 안에 사랑의 기적이 일어나고 용서의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속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성령의 불로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건져 주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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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 찬양하 하나님 감사 역사하신 주님.